놓고 삼각형을 한 상태 준비가 다 되면은 이때 내려놓는데 중간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로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풀스윙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라켓이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셔틀을 마중 나간다 생각해서 여기서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고 그 상태에서 바로 보고 이걸로 득점을 얻는 게 제일 좋으세요. 여기 상대방이 이제 오른손잡이일 경우 여기가 백핸드잖아요. 그러면 백핸드 앞사람과 뒷사람의 중간을 보고 눌러주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빠르게 쭉 밀어놓고 뒷사람이 밀릴 수 있게. 네, 그렇게 가는 게 좋으세요. 밀리게 하고 여기서 잡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동호인분들은 처음 시작을 다 올리고 시작하면은 다 수비로 끝나신단 말이에요. 항상 세워서 공격을 할 수 있게 제일 안 뜨게 누르시면 좋아요. 누르고 잡고 땅. 아, 포핸드 쪽은 초보자분들은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에이저분들 되시는 분들은 보고 이렇게 네. 네, 직선으로 할 것처럼 공 치는 순간에 틀어주시면은 득점이 제일 많아요. 네. 네. 근데 앞 사람한테 안 잡히도록 더 빠르게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가야죠. 네. 내가 민 쪽이 70% 봐주셔야 돼요. 70% 막 100% 다 가는 게 아니야. 70% 본 상태에서 30% 오면은 다시 또 나가서 잡아주시오. 네. 코스보. 근데 때릴 때도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코스 보고 때리셔야 돼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우, 죄송해요. 그렇죠. 네, 멈춘 이유가 반대로 가면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 둘. 이거 봐요. 자세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이거를 틀어도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한 살짝 뒤쪽, 이쪽. 이쪽에서 얘를 중심으로 앞으로. 얘가 롱 서비스 온 순간 구부린 상태에서 땅 튕겨서 오셔요. 사이드 스텝 하듯이. 네? 근데 항상 처음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자세 딱 보게 되면 공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내 자세가 준비가 다 되면은 그때 상대방 시선 보고 그 다음에 내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다 되면은 내리고 공 오는 순간 바로 네. 그렇죠. 자 준비. 네. 이 상태에서 세운 상태에서 저기 코스 본다 생각하고 네. 툭 눌러주세요. 자세 잡고 누르고 잡아야 돼. 하나, 둘. 하나. 이거 맞나요? 맞나요? 자. 하나. 둘, 왼발 힘 주고. 하나, 왼발 힘 주고 둘. 공 어느 순간 오른발 잡고 그다음에 스윙. 하나, 둘. 이 점프가 아니야. 제가 원래 하나, 둘, 이대로 점프가 아니야. 하나, 둘, 오른발 땅. 하나, 둘, 셋.